돼지고기, 간장, 양념구이에 대파꽃을 듬뿍 피웠습니다. 당근도 함께요. 돼지고기, 간장, 양념구이입니다. 돼지고기, 간장, 양념구이에 큰 대파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함께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신맛이 많이 나는 열무김치입니다. 열무김치에 쪽파김치에 제주산 흑돼지 고기를 듬뿍 넣었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갈라진 것은 볶음용이었는데 볶음용이든 구이용이든 아니면 찌개용이든 이렇게 김치와 함께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제조였습니다. 신맛이 많이 나는 쪽파 김치입니다. 여기에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듬뿍 넣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입니다. 물을 좀 작게 해서 자작하게 졸여주시면 쪽파김치, 돼지고기 조림처럼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누드 호박과 당근입니다. 호박, 당근 볶음을 홍성에 톡을 새우젓으로 볶아갑니다. 새우젓과 호박은 잘 어울립니다. 홍감자, 당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죽염으로 맛있게 볶아 드세요. 감자는 껍질째 씨는만 제거하고 썰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당근과 함께 맛있게 볶아주세요. 홍감자와 단호박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홍감자는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단호박 맛은 스푼으로 떠먹어보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영아, 맘마 먹었어? 영아, 맘마 먹었어? 응? 응? 영아, 맘마 먹었어? 영아, 응? 영아, 응? 그쪽에 있어 있었어? 영아, 맘마 먹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지? 우리 영이 맘마 먹었나? 응? 응? 맘마 먹었어? 응? 응? 어휴, 세상에, 우리 영이 맘마 많이 먹어라? 그쪽에 자는 데가 있어? 쉬는 데가 있어? 영아, 맘마 먹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지? 어? 그게 무슨 소릴까? 거기서 우리 쉬는가 보다. 그죠? 근데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영아, 거기가 쉬는 데야? 고양이 키우세요? 아, 예. 길거리 고양이 있는데 아주. 예? 기운, 고양이 키우세요? 시문단지 고양이. 아, 요즘에 영웅이들이
길거리에 야옹이들도 얼마나 예쁜데, 예, 길거리에도 야옹이 예뻐서 제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웅 하고 말을 하네. 처음 듣는 소리예요. 대부분 야옹야옹 하잖아요. 근데 얘는 웅웅 하네. 무슨 말 하나 봐. 야옹아, 우리 야옹아, 안녕. 까치 무단횡단하면 안 돼. 까치야, 차도 가면 안 돼. 아유, 우리 까치 말잘 들었네. 아유, 우리 까치 차도에서 올라왔어. 아유, 우리 까치 차도에서 올라왔어요. 차도로 가면 안 돼. 비에 젖은 여인의 길은 이렇게 슬픈가. 비에 젖은 꽃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비에 젖어도 예쁜 꽃입니다. 비가 지금 부산 밖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시지요? 비가 와도 예쁘게 잘 자라라. 돌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나비가 앉았어요. 아, 예뻐, 예뻐. 우리 나비, 하얀 나비가 예쁜 분홍 꽃잎에 앉았습니다. 아유, 우리 나비 예쁘다. 나비야, 나비야. 나비 뒤로 갔어? 아유, 우리 나비, 나비, 나비. 어디가? 우리 나비, 어디가? 우리 나비. 우리 나비 또 여기 아래도 꽃 있었어? 아래 꽃에 있었어? 아유, 우리 나비 날아봐.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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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아유, 우리 나비 좀 보세요. 우리 나비가 이렇게 예뻐요. 하얀 나비.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니.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하얀 나비, 노란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아유, 우리 나비 예쁘다. 아유, 우리 나비 예쁘다. 어디 갔지, 우리 나비 여기 앉았다. 아, 나비 춤추고, 우리 나비 춤추고. 아, 예뻐. 우리 나비 춤춘다. 아우, 춤추고 어디 갔지? 아가버리 꽃잎 정 가운데 앉아 있네요. 아가버리 꽃잎 정 가운데 앉아 있어요. 노란색 나무에 누워자던 얘들은 뱀인가요? 이제 노랗게 낙엽도 물들어가고 있는지 봅니다. 비가 여기는 살짝살짝 오고 있어요. 얘들이 뱀인가요? 한번 둘러볼게요. 나무 모양들이 신기합니다. 저쪽에도 노란색 뱀인가요? 여기도 많이 있는데. 여기 나무에 노란색 뭐가 많이 있어요. 낙엽이 물들어가고, 이렇게 버섯 모양인 줄 알았는데, 나무를 뱀 사극입니다. 짠! 짠!
까치 맘마 먹어요. 까치 맘마 먹어요. 까치 뭐 먹지? 까치 뭐 먹지? 까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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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까치. 벤자민 공 줄까? 벤자민, 7살. 벤자민 너무 예뻐요. 벤자민, 벤자민, 엄마만 쳐다보네. 아, 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하면서 깽깽 하면서 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기다려 하니까 앉아 있더라고, 아까. 벤자민, 아이뻐. 엄마만 쳐다보는 거야. 어? 공 잘, 어, 공 던져줘 보세요. 몰라. 매달려 있어서. 아, 아.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요, 벤자민은. 여기가 대형 슈퍼마켓 앞인데요. 엄마가 앉아있으라니까 앉아있었고. 아, 여기 벤자민이 7살 남자아기. 씻! 씻! 아이, 잘했어. 박수! 씻! 아이, 잘했어.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 벤자민 안녕. 고마워. 또 봐. 엄마만 쳐다봐요. 까치야. 아, 까치 좀 보세요. 우리 까치들이. 아, 예쁜 까치들이. 무슨 열매일까요? 초록초록 잎이 너무 예쁘고 열매가 매달렸습니다. 꾹꾹꾹꾹 하는 소리도 이제 들리고요. 꾹꾹꾹꾹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로 가지? 어디 갈까? 맘마 찾으러 갈까? 맘마 찾으러 갈까? 어디로 갈까? 맘마 찾으러 갈까? 아유, 달리기도 잘하네, 우리 기둥이.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로 범계역 사거리입니다. 높은 빌딩이 멋있습니다. 하늘도 정말 맑고 띵. 여기까지 띵 한번 둘러보고 높은 빌딩 다시 한번 쭉. 아래는 찍지 않겠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예쁩니다. 여기는 백화점 앞입니다.